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예. 그러게요. 뵙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오늘 이걸 이제 좀 끝내려고 하는데 예. 일단 뭐 여러분이 방송이라는 좀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 이제 일단 예. 방송 들으시고 일단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과목인데, 요 과목은 일단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그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 이런 걸 이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거기 이제 그 앞쪽에 보시면 이제, 이 책에 보면 작가 소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작가 소개? 작가 소개 네. 특히 이제 보시는 게 좋는데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그 김소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김소월 나오면 김소월의 이제 어떤 그 작가의 소개 특징 같은 걸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부분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두 사람 있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숙모 개이연과 그다음에 이제 스승 김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이연은 큰 살림을 그 꾸려가던 소월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소월을 돌보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전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려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 문화의 영향이 이제 숙모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산학교에서의 그 뭡니까 스승 김옥과의 이제 만남 이런 것들도 이제 특히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 김옥이 예, 그 소월의 이제 스승이지 않습니까? 김옥과 김소월의 만남 이런 걸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단락에 이제 보면 1920년 마지막 단락에 2월 창조 후에 양인의 봄 야의 우적 이 적자는 물방울 적자예요. 거기 이제 그 우적할 때이 적자 있지 않습니까? 요 적자가 뭐 떨어질 적이라고도 있고요. 물방울 적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작품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1922년에 4페이지를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22년에 이제 개벽의 금잔디, 엄마의 누나야 제비 이런 걸 발표했다.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이제 23년에 배재 고등보통학교 졸업하고 5월에 도쿄로 유학을 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유학을 간게 식민지 현실에 거기 5페이지 첫째 줄에 쓰시면 좋겠는데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눈 뜨게 되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과대학 예과에 입학을 했으나 관동 대지진으로 이제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공부를 못했죠. 5월에 갔는데 9월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 이향과 유민의 문제. 그러니까 이향은 고향을 떠난다는 거고 유민은 떠돌이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1925년에 시온이라는 평론을 이제 썼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특히 이제 보시면 좋겠고 이제 그 5페이지에 그두 번째 단락에 한 7, 8째 줄에 보면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보섭은 일종의 농기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농기구. 이런 것을 대일 땅이 있다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도 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페이지로 넘기면, 이제 첫째 줄에 1934년 12월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됐다는 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뇌혈뇨로 별세했다라는 기사가 뭐 실렸다는데, 이 사인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어요. 뭐, 아편을 복용해서 이제 그, 많이 복용을 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 뭐 정확한 사인은 지금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별세했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퉁퉁 붓는 각기병 비슷한 병이라고 했지만 이제 소월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되게 일찍 죽었죠. 여기 보시면 1922년생인데 3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33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한국 나이로 그렇게 일찍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 세계로 가보면 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세 시기가 있죠. 거기 둘째 줄에 6페이지에 이제 등단하기 전에 이제 여러
시편을 중심으로 한 시기, 둘째는 시작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시작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시작입니다. 시를 짓는다는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아니고, 비기닝의 시작이 아니고, 시를 짓는다는 시작입니다. 이런 활동이 이제 활발했다는 거,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진달래꽃 이후의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가보면 전통시가 영향과 근대시의 창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소월의 시는 이렇게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전통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보면 전통시가 영향이고 전통민요, 민담, 설화 이런 것들에 이제 바탕을 두고 스승 김억의 영향을 받은 이제 시에서 이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7페이지 보시면 전통적인 형식에 바탕을 두면서도 근대 자유시의 형식을 창조했다.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민요조 율격이 이제 특히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민요조 율격이죠. 특히 이제 민요조 율격은 7호조라고 써놓으세요. 7호조의 형식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민요도 이제 약간 변용시켰다는 거 나오고요. 이 금잔디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이게 일종의 삼음보의 반복이죠. 여기서 써놓으시면 왜냐면 잔디, 잔디, 금잔디잖아요. 삼음보죠. 그리고 민요조 율격입니다. 민요조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나보이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런 거 이게 7호조의 전통적인 특징인데 이 김소월은 이 진달래꽃을 상당히 많은 태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태고와 개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나보기가 엮여 옆에다 써놓으세요. 태고 많이 고치고 또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밑에 8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많은 여백이라고 써놓으세요. 많은 여백. 여백을 되게 많이 두고 있죠. 그냥 갈까? 9페이지에 그래도 다시 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가면 9페이지에 저산에도 가마귀, 들의 가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이게 이제 속도감을 높였던 거죠. 속도감을 높였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글자 수가 많아져요. 글자 수가 많아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시간의 흐름과 강물의 흐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강물의 흐름. 그래서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흘릅디다려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 이제 특히 리흐름이라고 써놓으세요. 리흐름이 한 10개 이상 이렇게 나와 읽어보시면 리을이 이제 말이 잘 흘러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필기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삼음보를 바탕으로 변형된 시다. 그리고 이제 한 다섯 줄 내려가면 심리적인 망설임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둘째 줄에 반복과 변화, 가감한 변조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에 보면 이제 님의 부재와 동경이라고 나왔죠. 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경하는 것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님은 현존하지 않고 사라진 상태에서 회고되는 존재다. 여기다 붙여놓으시고요. 사라진 상태에서 회고되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님의 부재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헤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조국의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역사 정기 비평을 이야기한다면 그 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 11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김소월의 님은 그리움의 대상이고 그가 노래한 사랑은 충족 속에 여물지 못한 사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쪽으로 가면 궁핍의 형상화와 식민지의 비애라고 나오죠. 12쪽 3번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궁핍의 형상화와 식민지의 비애는 일종의 궁핍한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죠. 삶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필기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13페이지에 보면 그 옷과 밥과 자유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목이. 옷과 밥과 자유. 이것은 일종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죠. 삶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와 시적자의 대비를 통해서 풍요로운 가을 들판의 풍경과 나귀의 짐을 싣고 저귀령을 넘어가는 시적자의 대비 이런 것을 표기해서 유랑민의 어떤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의 시가 모든 게 뭐 사랑 이야기로만 알고 있으신데 김소월의 후기시는 상당히 저항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김소월의 후기시는 저항적인 시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 다 후기시고요. 특히 이제 14쪽의 산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있는 꽃이죠. 이 시는 뭐 너무 유명한 시지 않습니까? 피내가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이 14쪽의 산이와는 거기다 필기해 주세요. 절제되고 단순한 구조다. 구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내라는 것이 반복이 되고 특히 이제 저만치라는 시어가 있죠. 이연의 사행에. 그러니까 저만치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감정적 거리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내 피내 지내가 있고요. 15페이지로 이제 가면 그래서 김소월의 시에는 생에 대한 깨달음이 담긴 작품이 많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삼음보, 절제된 구조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어휘를 반복적으로 쉬운 어휘가 나오죠. 이런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갈봄 여름 없이 피었다 지는 꽃은 순환하는 자연질서 일부다. 거기다 쫙 쳐놓으세요. 순환하는 자연질서 일부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넘겨서 그 한 다섯째 줄에 보면 김소월은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사이의 노인 단절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근대인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런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냉혹함과 자의 상실감, 초원회라는 시에 나오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뭐 이름이여, 이름이여, 내 가족을 이름이여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죠? 도노법이라고 해요. 갑자기 부르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상실감, 그다음에 비애감, 그다음에 슬픔, 그다음에 절망감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실감, 비애감, 슬픔, 절망감 등을 이 시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17쪽에 이제 보면 그 거기 밑에 보면 초원은 죽은 사람이 넋을 부르는 고복의식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있죠? 17쪽에. 이 고복의식이란 건 일종의 장례 절차 중에 하나예요. 장례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넋을 부르면서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의식이에요. 떠나보내는 의식. 떠나보내는 의식을 이제 우리가 고복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왕 임금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옷을 막 이렇게 지붕 위에서 이렇게 막 털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종의 고복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이제 회복한다 이런 뜻이고 이 고라는 것은 이제 그 영혼이 이제 돌아온다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고복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1년은 마지막 줄 보세요. 이 도입부고 사랑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연에서 시적자는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고요. 심중에 있는 말 한마디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서는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고 사슴이 무리도 슬피 우는 정경에는 상실감과 슬픔의 심경이 투사되어 있다. 비친다는 거죠. 투사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 19쪽으로 가서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치세요. 초호는 김소월의 시 가운데 상실과 비애 감정을 짙게 토로하는 작품이다. 근데 토로는 한자로는 토할 토자에 이게 드러낼 노자입니다. 이걸 이제 토로한다고 그래요.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 그리고 이제 절규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19쪽에 3번에 보면 보섭대일 땅이 있다면 할 때 이 보섭이라는 게 일종의 그 땅을 갈아 엎는데 쓰이는 농기구예요. 이걸 이제 보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둘째 줄에 벌가란 말좀 어려운데, 벌가는요, 벌판의 가장자리란 뜻이에요. 거기서 써놓으세요. 거기에서 이제 하루 일 마치고, 뭐, 돌아오는 꿈. 그 다음에, 집 잃은 내 몸.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자가 집 잃은 내 몸에 네모 쳐놓으세요. 시적자가 처한 상황이죠. 시적자가. 이런 걸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점을손해라는 건 점을역을 말하는 거고요. 20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뭐 시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궁핍한 식민지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집 없음과 거기 둘째 줄에 나오죠. 고향 상실의 주제. 21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21쪽으로 가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이 바라건대 우리에게 보석될 땅이 있었더라면은 삶의 터전인 토지를 상실한 농민의 비애와 염원을 그린 시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런 걸 그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꿈을 노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1년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2년은 꿈과 다른 실제 현실. 그러니까 1년이 꿈이고 2년은 실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에서는 또 이제 어떤 절망스러운 현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22쪽에 나오는데, 22쪽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김소월의 시의 문학사적 의의는 근대적인 자유시 형식의 완성. 밑줄 쫙 쳐놓으세요. 근대적인 자유시 형식의 완성. 이게 이제 문학사적 의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통, 김소월은 이제 전통설화. 그다음에 한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 그럴까요? 따라서 다음에 23쪽에. 근대적 의미의 개성과 자아의 확립 또한 김소월의 시가 이룬 문학사적 의의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극한에 이르는 감정의 표현을 통해 역동적이고 충실한 내면 탐색의 과정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근대적 자유시의 요건인 개인적 서정의 표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까지도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김수월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런 전통도 중요했지만 어떤 서구 문예 탐구, 그것도 좀 필기해 주세요. 이런 것을 이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그 뭡니까, 방송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좀 같이 곁들여서 공부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그첫 번째 김소월론에서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시 정리하자면 김소월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한국적 정안을 이어받 그 필기 좀 해주세요. 받은 전통 시인이다. 전통 시인이고 민요 시인이고 민족 시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일종의 근대적 낭만 시인의 초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낭만 시인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제 김소월의 시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7쪽 뭐 이걸 거의 다 하려면 뭐 끝도 없어서요. 이쪽에 나오는 한용운을 좀. 이 한용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게뭐두번첫 번째 단락에서 한 12, 13줄 정도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우리말이니까 찾겠죠?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조선 불교 유신론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넷째 줄에 불교 대전이란 말 있을 거예요. 불교 대전. 지금 27쪽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심이라는 게또 마지막 줄에 있네, 유심. 이게 이제 월간지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시험 잘 물어봐요.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용운 같은 경우는, 이 중생을 교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하죠. 한용운의 시의 특징이라는 게 어떤 그 시를 통해서 이제 중생을 교화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 한용운이 상당히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 27쪽에 마지막 줄 나오죠. 조선 불교의 근대화와 태중화,
교육 및 포교 사업에 매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님의 침묵이라는 게 거기 그 29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요. 이 님의 침묵이 이렇게 이중 꺽쇠로 되면 이건 시집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작품을 단일로 나오면 이건 시입니다. 님의 침묵이. 그래서 여기서 이중 꺽쇠로 됐다는 것은 시집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9쪽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님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연인의 의미도 있고 조국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절대자의 의미도 있는 거죠. 이 님이라는 게 뭐 역사 전기 비평을 공부한다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때 공부하시겠지만 이 시인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님의 침묵의 님의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30쪽이 첫째 줄에 나오죠. 신앙 고백 혹은 중생 교화. 중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화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김소월의 또 특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넷째 줄에 30쪽에 역사, 아이러니와 역설을, 아이러니는 반어라고 번역해요. 넷째 줄에. 역설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작은 거인, 이런 게 역설이에요. 작은 거인. 작은데 거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선시는 참선하는 시죠. 이런 계보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님의 침묵 이후에 이제 성북동 두 번째 단락에 심우장이라는 것은 심자가 찾을 심자로 쓴 거예요. 찾을 심자입니다. 우는 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이라는 것은 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소를 찾는 집인데, 그리고 소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심우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 나오는 것은 이제 넘어가고요. 작품 세계의 특징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소월의 작품 세계의 특징은 32쪽에 보면 깨인자님과 중생의님 이런 걸 좀 보세요. 깨인자,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은 자라는 거죠. 깨인자가 뭔지 모르시겠으면 깨달은 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깨달은 자. 중생은 이제 일반 중생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밑에 군말이라는 그것에 보면 나오죠. 님은 뭐 다 여러 존재다. 거기 둘째 줄에 보면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온.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 소통하는 존재죠. 상호 소통하는 존재. 거기 이제 밑에 둘째 줄에 시에 기루어서란 말이 좀 없냐면요. 가엾이 여겨서란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가엾이 여겨서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기루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용운의 님은 이제 그런 이상으로서의 님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토리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지금 이제 큰 틀만 좀 이야기하면서 가야 되니까, 36쪽을 보시면, 2번 개인수행과 민족해방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수행에다 밑줄 치고 승려라고 써놓은 거예요. 승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수행과 민족해방의 문제 땐땐 서로 분리되지 않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죠.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유를 이제 강조한 문이죠. 여러분 1학년 때 글과 생각에서도 이제 그 한용운의 뭐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와 평화 이런 것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강조한 이런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작품의 원문의 이제 해설에 가서 보면 특히 이제 복종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복종에다가 거기다 좀 써놓으시면 시 전체적으로 거기다 필기하세요. 어떤 역설의 논리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용운의 시는 특히 이제 어떤 어투가 있냐, 복종은 특히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손한 어투로 이루어져 있다. 공손한 어투로 이제 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38쪽에 보면 한용운이 중생 구제를 위한 동기에서 님의 침묵을 썼다는 것은 이제 밝혔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교사나 모범적인 리더 세 번째 줄에 권위적 화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위적이지 않죠. 말 자체가 상당히 여성적인, 그러니까 이 공손한 어투라고 써놨지만 여성적 어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이죠. 여기 님의 침묵
게 나오는 복종이라는 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그 40페이지에 나오는 절대 희망의 원리라고 나오죠. 절대 희망의 원리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나오죠. 워낙 유명하죠. 님은 같습니다. 뭐 이 시 모르시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 님의 침묵의 님은 부재 속의 현존이다. 거기다 필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님은 부재하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예, 하이데거가 한 말이죠. 부재 속의 현존이라는 게. 그러니까 님이 떠났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41쪽에 보면 님의 침묵에 수록된 시 중에 연애와 이별 모티브. 이 모티브라는 것은 이렇게 영어로 쓰고요. 또는 모티프라고도 씁니다. 41쪽에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종의 동기라고 번역하면 돼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학년 좀 올라가시면 이제 이걸 화소라고 이야기해요. 화소. 화소란 말도 써요.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3학년 정도 가시면 알아두시고 그냥 우선 동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님이 갔는데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첫사랑을 생각을 해보시면 첫사랑이 님을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보내지 않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용운에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하시면 한용운의 님은 종의 믿음과 헌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소월의 님은 약간 거리감이 있죠. 시적 자의 비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헌신이면서 이제 임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 이런 것을 좀 가리키고 있어요. 님이라고 하는 게 님의 침묵이라고 했지만 약간 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 이제 이 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41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님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님과 나는 단절되어 있지 않다. 만남은 이별. 그러니까 이게 2번이 뭡니까? 41쪽에 회자정리 거자필반이잖아요. 만나면 헤어지고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2번의 이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별 뒤에 재회가 따르고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는 재회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2쪽에 둘째 줄 나오죠.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이거 아닙니까?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43쪽에 첫째 줄에 보면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43쪽에. 님의 침묵은 위기에 직면한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제공해준 힘있는 텍스트다.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또 나오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알 수 없어요라는 시는 위대한 시종, 시종은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에서 핵심 부분은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요. 자 거기 43쪽에 시의 마지막 두 줄 밑줄 쓰세요. 타고난 문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게 이제 시의 핵심 부분이에요. 이게 시의 핵심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타고남은 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타고남은 제가 기름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름이 됩니까? 역설이죠. 역설. 이 한용운의 시는 역설과 반어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44쪽에 그 뭡니까?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알 수 없어 해석이 큰 남점은 마지막 연에 있다고 밑줄 치세요. 타고남은 제가 기름이 된다는 거, 곤혹이다. 그래서 제가 기름으로 변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 명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설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가보면 결론 부분 보세요. 42쪽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그 한용운은 그런 한국 불교 이런 것들에 이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접목시켰다는 겁니다. 거기 그 47쪽에 보시면 47쪽에 거기 다섯째 줄에 붙여주세요. 47쪽에 한국 불 47쪽에 보시면
한국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한국 불교의 최고 영역을 개척해냈다. 이런 시인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알아두시고요. 그럼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보면 한국 근대 정신사를 훌륭하게 지켜낸 선례를 보여준다. 이런 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에서는 이제 특이한 문학적 계보가 있다. 나왔죠? 돌출해 나왔다. 아무 관계도 없이 문단과 이런 것들. 또 네 번째는 뭡니까? 한국 근대 시사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공해서 장래 외연을 확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에 긴 호흡의 산문적 외형을 띈 근대 자유시형을 제시한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면 거기다 필기해 보세요. 다음 중 문제 유형이에요. 한용운의 시의 문학적 의의가 아닌 것은 한용운의 시의 문학적 의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1, 2, 3, 4 중에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한용운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용인데요. 정지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게 15강까지 뭐 있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시간이 되는 만큼, 하여튼 여러분에게 이제 그 방법 논적인 것을 좀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51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정지용이 나왔는데 이 정지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특히 중요하냐면, 이제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감각적 이미지가 첫째 줄 나오죠. 절제된 시 나오고요. 옥천에 가면 정지용 문학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옥천에 저도 서너 번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토속어와 방언, 고어 이런 걸 많이 썼고요. 이미지즘, 그 다음에 카톨릭스즘.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자였어요. 이 정지용 카톨릭 나오죠. 뭐 이제 카톨릭이라고 요즘 많이 쓰죠. 카톨릭이라기보다는 동양화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고향에서 옥천에서 고등 보통학교 나오고 한학 사수했고 근데 휘문고등학교로 가요. 휘문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동지사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이 정지용은 51쪽의 마지막 단락 보세요. 23년 휘문고 졸업하고 곧 교토에 있는 이 도시샤가 동지사대학에 한자로 합니다. 동지사대학, 도시샤대학 나왔죠.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문학에서 유명한 시인인데 조각가이면서도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뭡니까?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 시인인데 이 사람의 시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그 뭐죠? 분석을 한 게 학사 논문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동인지에도 가입하고 일본어 시도 쓰고 막 그랬다는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자,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하죠. 거기 52쪽에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이제 김영랑이나 뭐 박용철, 정인보 유명한 사람들과 이제 함께 심문학동 있는 밑줄 쳐놓으세요. 이 52쪽에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심문학동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인회가 있죠. 거기 구인회. 구인회 사람이 누군가지 알 필요 없지만 구인회의 동인이다. 그러니까 아홉 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진, 김기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리고 문필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이제 1930년대 거기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52쪽에 후반 정지용 문학 문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 시부문 고선 위원으로 참여해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런 사람을 발굴해요. 그렇죠. 이한직, 뭐 김종환 몰라도 박남수는 뭐 아실 거고요. 이런 사람을 하여튼 발굴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제 53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단락에 해방 후에 이화여자 전문, 요즘 이화여대죠? 교수, 뭐 이제 여러 신문 주관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6.25 1950년 행방불명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작품 세계 특징, 자, 53쪽에 나오는, 자,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이 작품 세계가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김수월의 작품 세계는 세식이다. 자, 밑줄 쫙. 그래서 이미지즘, 종교시, 자연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미지즘,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이고요. 종교 씨가 2번이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초기고 이게 중기고 이게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즘. 이미지즘은 시각적인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즘은 일종의 뭐랄까요? 그렇게 써놓으세요. 바다를 대상으로 한 시다. 이미지즘이죠, 1번에. 그다음에 종교 씨는 이제 이 가톨릭 청년이라고 하는 스스로가 한 시죠. 그 다음에 자연시는 산을 형상한 시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창 앞에선 자의 태도,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을 여기다 필기를 좀 해주세요. 유리창 앞에선 자의 태도는 일종의 감정을 절제하죠. 그래서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하는 시적 태도. 절제해서 표현하는 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쭉 한번 보세요. 제가 뭐 이걸 다뭐 세부적으로 할수 없으니까 55쪽으로 가서 종교시의 의의라고 나왔을 거예요. 자, 55쪽에 이제 종교시의 의의에서는 이제 일종의 거기 두 번째 줄 있죠. 정종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 있다. 저 밑줄 치세요. 가톨릭 신자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거기 이제 당연히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절대자의 존재를 형상화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죽음은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임종이라는 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영혼을 출산하는 절차로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이동하는, 이게 이제 후기 시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산으로의 56쪽에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개별 사물, 거기다 필기하세요. 개별 특징에 대한 어떤 세밀한 묘사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백록담이라든가 비로봉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동양화적인 어떤 시각을 많이 작품 속에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7쪽을 보시면 57쪽에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하나 둘셋 넷째 줄에 보세요. 57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동양화론 뭐 이렇게 나오고요. 정종은 동시 점 투시라고 나오죠. 동시에 여러 것을 본다는 거, 동시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동시,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 시각을 움직여서 여러 곳을 본다는 겁니다. 또는 산점투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시각을 막 분산시켜서 보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시점투시, 산점투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록담시에서 그런 것을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쪽으로 가보시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후기 시에서 정종은 고전과 동양예술에서 예술적 혁신의 계기를 찾아서 그런 새로운 감각과 재현을 끌어들이려는 방법을 모색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리창이라는 시가 여러분 교재 59쪽에 이제 나오죠. 유리창 1이 나왔는데, 유리창이라는 시는 결국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죠. 유리창이라는 것 자체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예요. 경계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